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뉴욕 시장은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림픽은 끝났는데 전쟁에만 우리가 이목이 쏠려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 디지털 위안화, 이 올림픽 때 뭔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그 북경올림픽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벨리 효과라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거죠. 그것을 이제 선수단들이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이라든가 경기장에서는 현찰은 못 쓰고 비자카드와 이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쓰도록 그렇게 하는데 블룸버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돈의 미래를 조용히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일단 시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하루 평균 4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전체로는 한 57억에서 60억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 중국은 알리페이 뭐 이런 걸로 하루에 100조를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과연 이렇게 큰 양을 지금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앱을 다운 받으면 저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 네. 이제 갖다 이제 쓸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선수들에게는 이거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명 확인을 안 하고 비실명으로도 이번에 활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중국 당국은 자신감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자 이거를 위안화의 국제화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 내부에서부터 뭘 하지?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3월부터는 일부 ATM에서 현금 입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하루 100조에 지금 넘는 돈을 갖다가 지금 간편결제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갔는데요. 요번에 보시면 재미난 게 지금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도 네. 뭐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하지만 왕상은행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냐면 알리페이가 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민간의 쪽으로도 지금 확대시키는 것을 요번에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 달러 패권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의 최종 목적은 뭐 자기네들이 간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위안화의 국제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왔어요. 2015년도에 벌써 CIPS라 그래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 잘 아시지만 스위프트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걸 갖고서 달러를 지금 뭐 서로 각국 간에 거래할 때 그거를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해놔서 제재를 할 때 보면 이란이나 뭐 러시아나 스위프트를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체되는 CIPS라는 지금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 돌리고 있고요. 거기에 90개국에 지금 한 1000개 넘는 은행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얹히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중국의 계략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2018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석유의 결제는 달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2018년도에 중국이 뭘 만들냐면 페트로 위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표시 지금 원유 선물 거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화폐를 달러에서 지금 뭐 이 위안화로 지금 갖고 가는 부분 거기다가 1대1로로 지금 가는 데 있어서 다 지금 디지털 위안화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특히 지금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 것은 인민은행이 홍콩, 마카오, 태국, UAE를 지금 하나로 묶는 네. 디지털 브릿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1대1로의 경제 어떤 축에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미국과 한판 벌리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좀 갇혀지고 난다면은 사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여기서부터 점화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야, 우리 늦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났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87개국이 지금 뭐 열을 다해서 지금 이 디지털 CBDC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보시는 대로 뭐 EU, 스웨덴, 영국, 일본, 우리나라는 지금 2021년 8월부터 모의 실험 중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상용하는 부분들을 갈 것 같고요. 미국은 이 디지털 위안화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이 행정명령 내립니다. 네. 한 2주 됐나요? 바이든 관계부처에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에 이제 뭐 직전에 나왔던 게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요. 네.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석유를 원유를 어떻게 결제하느냐에부터 붙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로 무역 결제 대금으로 어떻게 옮겨 타느냐. 결국은 기축통화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전쟁의 다시 시즌2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뭐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다툼의 한 양상으로 이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중국의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생각보다 중국의 CBDC가 괜찮았다라는 네. 평가들이 좀 있다라는 것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은 또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할지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